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인호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국어 작년에 너무 어려웠죠? 제가 보기엔 좀 쉬웠는데 다들 어려웠다고들 합니다. 그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바로 읽어야 될 분량이 많았고 지문이 길었습니다.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답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시간 내에 빠르고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지 그 논리를 익히는 게 국어 공부의 정석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강의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빠르게 논리적으로 읽어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강의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다라고 뜻풀이해주는, 정리해주는 그런 강의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5등급 이하라면 이 강의를 만나면 곧 1등급으로 가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1등급이라면 이 논리를 통해서 완벽하게 100점으로 갈수 있는 그 토대를 닦을 겁니다. 자, 저는 누누이 말하지만 고기를 남는 방법을 알려주지 잡아서 떠먹여서 요리를 해주는 건 아닙니다. 요리해서 떠먹여주는 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 강의의 초점은 문학에서는 여러분이 어떤 낯선 작품이든 간에 우리가 논리적 기준, 해석의 기준을 잡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기준을 잡는지를 알려줄 것이고, 이거를 토대로 스스로 주체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빠르게 해석할 수 있는 힘을 줄 겁니다. 예를 든다면, 보기에서 기준을 잡아서 그게 현대시든 고전시가든 소설이든 상관없이 빠르게 해석을 할수 있는 그 기준점, 보기라는 기준점 또는 시어 같은 선택지, 를 미리 봄으로써 이걸 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그 논리, 기준 안에서만 사고할 수 있는 논리를 설명해서 빠르게 해석하게 해줄 것이고요. 또한 가지는, 자, 저 같은 이제 전공자들이 할수 있는 걸로 대학교 가면 문학에서 시 창작, 소설 창작, 논이 있습니다. 그 창작 방법, 플러스, 여기에 있는 기준이라는 논리를 토대로 어떤 시든 해석할 수 있는 원리지 일일이 받아 적어 뜻풀이 자료 이거와는 거리가 멀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이 수능 날 가서 문학 풀때 혼자 낯선 작품을 풀어야 되는 거지 뜻풀이 들었던 내용으로 풀수 있는 문제는 결코 없다는 거 명심하시고. 그러면 독서 영역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첫 단락만 봐도 기준을 토대로 스스로 주체적으로 어떠한 지문이든 객관적으로 지식 1도 없이 논리적으로 읽어가는 독해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자, 이때의 어떤 그 방법, 그 기준은 바로 여기서는 서론이 됩니다. 서론. 그래서 이 기준을 잡는 방법 역시 저는 글쓰기 논리를 알려드릴 겁니다. 비문학 아무렇게나 쓰는 게 아니거든요. 서론, 본론, 결론. 그글 쓰는 방식이 있고 또 우리가 과학이면 과학 글쓰기, 기술 글쓰기, 경제 글쓰기, 인문 글쓰기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 글쓰기 논리를 알려드릴 겁니다. 하나 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다면 저는 철학책을 8권, 약 3,000페이지의 글을 쓴 작가입니다. 그 논리적 글쓰기를 토대로 어떻게 글이 전개될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쫓아가면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뭐가 나올 거라는 걸 선별, 예측하면서 읽어가면서 글을 리드하면서 빠르게 읽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글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글 논리를 알 수는 없습니다. 누가 빨리 정리를 하고, 누가 빨리 문장을 이해하느냐가 국어 잘하는 거로 착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선배들 보세요.
국어 때문에 재수, 삼수, 사수 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예외는 아닙니다. 6월, 9월 고2 모의고사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수능은 질적으로 차원이 다릅니다. 그 어려운 수능의 논리적 글의 깊이에 정말로 대항하기 위해서,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평상시 논리적 글쓰기 토대로 빠르게 읽는 연습을 하는 거지. 여러분들한테 일일이 뜻풀이 설명 잘하지? 일일이 한 문장 한 문장 뜻풀이 잘했지? 한 문장 한 문장에 집착하게 되면 시간에 못 읽습니다. 한 제시문 읽다가 80분 끝납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한 문장 한 문장 뜻풀이에 집착하다가 결국 읽지도 못하고 통째로 날려서 점수들이 정신이 없는 거죠. 1등급 84, 2등급 78입니다. 이 말은 1등급도 지문 하나를 통째로 날렸고, 2등급도 지문 두 개를 통째로 날렸다는 거죠. 3등급 지문 세개 통째로 다 날린 겁니다. 그래서 독서 이렇게 여러분이 읽는 논리를 알려드릴 겁니다. 역시 여기는 화법 장문. 화법 장문도 역시 화법이란 대화로 된 글입니다. 연설문으로 된 글입니다. 장문도 글을 쓰기 위한 기초고 글을 수정하는 겁니다. 결국 이것도 글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저는 글쓰기 논리로 독서 영역과 동일하게 빠르게 풀수 있는 원리를 설명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어떻게 네가 읽는지의 그 방법론과 왜 그렇게 읽어야 되는지 논리적 근거들을 제시해 가면서 여러분의 읽기에 힘을 향상시켜주는 강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을 결코 현혹하진 않습니다. 저는 늘 진짜 국어, 진짜 강의를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국어라는 과목이 대학을 가르는 중요한 과목이 됐습니다. 여러분, 선택을 잘 해야 될 것이고, 여러분에게 국어뿐만 아니라 이 논리를 통해서 작가의 명예를 걸고, 여러분들이 이제 5등급 이하여도 1등급으로 충분히 갈수 있는 그 힘을 드릴 것이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공부라는 새로운 눈을 뜨게 될 겁니다. 국어를 넘어 영어, 탐구, 수학까지도 여러분들이 논리적인 거구나. 학문이라는 건 논리적인 거야. 그 바탕, 베이스가 읽기고 국어야. 라는 걸 이해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그동안 배웠던 국어, 뜻풀이, 암기, 문제 많이 풀기, 자세한 설명, 이런 것들에 대한 국어에 대한 관념을 버리십시오. 그러면 올해처럼 3등급도 맞지 못합니다. 여러분에게 반드시 1등급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완벽한 논리 체계 강의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누구든 국어를 처음 하는 친구이면 더 좋고, 아는 것이 없어도 충분히 논리를 익히면 되는 거니까,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더 탄탄하게, 불안한 영수는 자신 있는데 국어의 불안함을 제거해 줄 거라고 보고, 반드시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국어 100점 1등급으로 가서 원하는 대학 합격하시기 바랍니다.